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분들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벌고 쓰는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죠. 하지만 점점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에서 많은 부분들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돈을 어떻게 벌어서 쓸 것인지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서 조정하는 게 필요하겠죠. 머니컨설팅은 자산관리의 기초가 되는 재무설계와 함께 경제와 금융 그리고 보험과 부동산에 대한 내용까지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알짜 정보들 알려드립니다.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에는 재무와 부동산 설계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재무와 보험 설계 해드릴 예정인데요.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머니컨설팅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01-3153-2669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013-3366-0120번으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또 저희 홈페이지도 있거든요. www.centibit.show.kr 들어오셔서 문의글 남겨주셔도 됩니다. 서울경제TV에서 전해드리는 특별한 재무설계 머니컨설팅.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 재무와 보험에 관한 이슈 점검과 알찬 정보들 전해주실 분들입니다. QMS 플래너의 정윤영 지점장과 박태훈 팀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자산관리에 필요한 경제와 금융의 이슈를 살펴보는 머니앤톡 시간입니다. 오늘 머니앤톡 시간에서는요, 보험도 빈익빈 부익부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시는데요. 1년 동안 내는 보험료가 한 가구당 평균 2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월 평균으로 따지면 약 20만 원 정도가 넘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10년 전과 비교하면 약 2배 정도 늘어난 것이라고 해요. 이거 관련해서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가족 구성원이 10년하고 10년 전과 같다면 현재 지금 연 납 보험료가 300만 원, 그러니까 월납으로 따지면 25만 원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현재 지금 기준으로 20만 원 정도라면 오히려 지금 덜 늘어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그 한 가구에 예전에는 3, 4인 이상의 흔히 말하는 대가족, 뭐 3, 4인이면 대가족도 아니지만 최소 3명에서 4명 이상의 가구 인원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1인 가구 수가 많이 늘었고요. 결혼을 하고 신혼부부인데도 출산을 하지 않고 계속 뒤로 미루다 보니까 부부끼리만 사는 2인 가족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 구성원 자체가 줄다 보니까 납입 보험료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더군다나 이제 계속 보험을 좋아하셨던 고령층의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보험료 납부가 끝나시다 보니까 뭐 연령이 낮은 세대, 또 1인 가구, 신혼부부들, 또 고령층 이런 특징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납부하는 보험료는 지금 많이 낮아진 추세입니다. 특히 경제적 여유가 없는 젊은 세대들은요, 이제 몸도 건강하다 보니까 보험의 필요성도 잘 못 느끼고 보험료에 가입하시는 분들도 매우 줄었고요.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할 엄두조차를 못 내고 있다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수치상으로는 한 두 배 정도가 늘었는데 뭐 가족 구성원은 줄어들고 또 평균 연령은 높아지고 이런 점들을 좀 따져보면 가구당 평균 납부 보험료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오히려 인상률은 줄었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세대적인 인구 변화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한테 변화가 크게 일어났어요.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 지금 현재 34세 이하는 10% 정도, 그리고 35세에서 44세 정도는 3% 정도가 줄었고요. 45세, 54세 구간은 약 5%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65세 이상의 비경제활동 인구는 9%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예, 거기다 가구당 인원수를 봐도 1인 가구는 10%, 그리고 2인 가구, 흔히 말하는 부부 가족이죠. 부부 가족은 6%, 오히려 구성원 자체가 늘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3인 이상의 가구 수는 10% 정도,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최소 3세대 이상의 가족 구성원이 모인 가구는 오히려 5% 정도 감소가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좀 그렇다고 해도요, 이 가구별로 납부하는 평균 보험료가 10년 전에 비해서 두 배가 올랐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좀 많이 오른 게 그렇죠. 아닌가라는 생각 들거든요. 이제 원래는 일반적으로 따졌을 때 두 배면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많이 올랐네 진짜로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요인들이 모이면 오히려 덜 늘어난 거죠. 그중에 특히 여러 몇 가지 요인이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보장성 보험과 저출산 보험이 합쳐져서 흔히 말하는 만기 환급형 보험, 당연히 보험료 자체가 높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가입하셨다고 한다면 지금은 저축성과 순수 보장형인 상품이 엄연히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젊은 세대들은 그 비교 규제나 이런 걸 통해서 순수 보장형 상품도 더 저렴한 보험료를 찾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납입 보험료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앞에서 들으셨겠지만 이 젊은 세대들이 미래를 위해서 재테크를 위한 저축성이나 연금보험을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저축성, 연금보험, 흔히 말하는 납부 보험료가 큰 이런 상품들은 아예 가입 자체를 꿈도 못 꾸고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보험료가 자체적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분들한테는 사실 그런 부분을 전혀 전에는 학습이 안 되었었는데 지금 현재 노후 생활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계신 분들, 각 가구마다 은퇴를 앞둔 보험으로 이제 연금이나 이런 상품으로 보험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요. 그 외적인 부분, 특히 이제 부유층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장이라든지 연금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지 않고 좀 재테크라든지 세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는 좀 저렴한 보장성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고, 또 중장년층은 노후 대비나 재테크를 위한 보험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요. 근데 보통 우리가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나중에 뭐 위험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미리 보장하려고 가입을 한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재테크를 위해서 보험을 가입을 한다는 건 어떤 게 있나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특이한 그런 부분은 일반적인 사람에서는 생각을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보험의 대표적인 부분은 세제 혜택이라는 비과세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논란이 많고 있는데, 부유층 같은 경우는 투자에 대한 손실과 위험보다는 사실은 세금으로 이제 허튼 돈이 나간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과세를 활용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저축성 보험으로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상품은 연금보험이라든지 변액 유니버셜 뭐 이런 상품들로 많이 투자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뭐 또한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계약자, 피보험자, 상속자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수익자 부분을 달리함으로써 상속이나 증여 부분에 절세 효과를 조금 바라보고 있는 부분으로 가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속 같은 경우는 그 자산을 갖고 있는 어른들,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사망하시면 자녀들이 무는 게 상속세인데요. 이게 부모님들이 내려주시는 총 자산에 대비해서 세금을 내다 보니까 이 세금을 납부하는 자녀들 입장은 상당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상속세를 좀 절감하고자 하는 목표로 활용하는 거죠. 만들어진 건 아닌데. 종신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면 보험금이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를 내가 뭐 1억이 나오든 2억이 나오든 그걸 내가 다 내려고 그러면 상당히 부담이 되죠. 근데 보험이라는 거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게 보험이기 때문에 이 종신보험 상속세가 만약에 5억이 나온다 하더라도 납부하는 보험료는 2억 5천 또는 3억만 내면 되는, 다시 말하면 상속세를 30에서 50% 절감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자산가들은 대물림을 하는 과정에서 종신보험을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입도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추세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보험이라는 게 비과세도 되고 또 상속세도 줄여준다, 이런 면에서 좀 재테크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아직 여유가 좀 없으신 분들은 저렴한 보장성 보험만 가입을 그렇죠. 하고 또 있는 보험마저 해지를 하시는 경우도 그렇죠. 있는데, 반면에 좀 여유가 있고 특히 세금 부담 큰 부유층 분들은 오히려 재테크 상품으로 좀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래서 보험도 빈익빈 부익부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안타깝죠. 네.
이 특히나 이제 30대에서 50대 사이 이런 여기 세대에 계신 분들은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셔가지고 가족도 먹여 살리고 또 미래를 위해서 재테크도 해야 되고 또 본인을 위해서 노후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 보장성 보험도 최소한으로 들거나 아니면 있는 것도 지금 해지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이게 문제는 이렇게 되다 보면 실제로 가족의 주소동원이 뭐 사망이나 장애 진단을 받게 되면 아예 소득이 끊겨버리기 때문에 가족 경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차라리 이렇게 뭐 되면 괜찮은데 중대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막대한 치료비나 이런 것들이 지불이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가족이 전체 흔들릴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만큼 이런 현상들은 오히려 중소민층에게 큰 위험을 노출시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시기에 있는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부분이 힘드냐면은 경제적으로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당장 앞으로의 먹고 살 부분도 걱정해야죠. 게다가 뭐 부동산도 걱정을 해야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가입되어 있는 보험마저도 해지가 되고 있는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부유층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재테크라든지 절세 효과를 위해서 보험을 보다 많이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 점점 격차를 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안 그래도 이 경제적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데 보험까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할까 궁금해하신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사실 이제 보험이나 그리고 뭐 재테크나 마찬가지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마찬가지냐면은 자신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꼭 필요한 상품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그 상품을 선택했을 때 얼마만큼 가입한 다음에 얼마만큼 유지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이 상품이 자체를 처음에 너무나 좋게 설명을 받고 가입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리스크가 관리가 되고 있는지, 특히 뭐 펀드 같은 경우나 뭐 이런 상품을 가입했을 때 이 상품 좋겠지? 앞으로는 좋아지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보다는 내가 이 위험 관리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할 수 없으면 누군가가 해준다면 그 부분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보다는 정확히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를 꼭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가입하셨다면은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시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보험 같은 경우는 전고매 리모델링들을 많이 시행을 하시는데요. 무조건 리모델링 받고 나면 무조건 해지를 하거나, 이거 부족한 것 같은데 더 추가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서 막 계속 가입해서 하시다 보면 오히려 지출이 늘어나고 유지를 못 하시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유지를 못하면 이런 상품들은 문제가 나중에 크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가입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꼭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것만큼은 내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가입을 하더라도 즉흥적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유지를 계속하면서 언젠가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이 수많은 보험 중에서 꼭 필요한 상품 선택하시고요. 또 리모델링 할 때도 신중하게 우선순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보험도 빈익빈 부익부다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이 내용 정리는 정윤영 지점장께서 해주신다고요? 네, 어려울수록 제일 먼저 정리하는 게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험을 가입하면 뭐 2년, 3년이 지나면 유지를 하시는 분이 한 20,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죠. 예, 그만큼 보험은 내가 필요하다라고 느껴서 가입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그것도 좋다, 이거 가입하는 건 필요하다 설득에 의해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상품에 대해서 반드시라는 부분이 없는 거죠. 유지를 해야 된다는. 그러다 보니 어려우면 제일 먼저 해지하는 게 보험이 돼버린 거죠. 보험도 그렇고 재테크 상품도 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나한테 꼭 필요한지, 그리고 내가 이거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걸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상품만 골라서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입을 하시더라도 어떤 것들이 먼저 나에게 가장 중요한가, 보험뿐만 아니라 펀드나 주식이나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다고 좋다고 가입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골라서 자신에게 맞게 잘 관리하시는 것이 자산관리에 대해서 아주 기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와 금융에 대한 이슈 점검해보는 머니앤톡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재무와 보험 상담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요, 우리 전문가분들과 바로 상담 진행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단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023153-2669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또 013-3366-0120번으로 문자 주시면 바로 상담 가능하십니다. 자, 잠시 후에는 실제 사례자분들의 재무 상황을 검토해보고 또 더 자세하게 재무 설계와 보험 고민까지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네, 이번 시간은 수입 지출 관리부터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재테크를 할 수 있을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재무 보험 컨설팅 시간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자님 사례부터 살펴볼게요. 안녕하세요. 8살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직업은 간호사고 수입은 적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부끄럽지만 지출 관리가 되질 않아서 빚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돈은 점점 많아질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8살 딸을 둔 어머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자, 팀장님, 이 사례자님 상황 지금 어떤지 좀 알려주시죠.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빠른 응급처치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필요했어요. 이제 30대 여성이시고 이제 40대 직전에 계신 분이셨는데 이제 딸아이와 둘이서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 자,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그 부분을 보기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 여러분들도 이런 사항을 조금 적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입은 270만 원이 발생을 하고 계셨고요. 지출은 생활비, 일반 지출, 저축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생활비 같은 경우는 130만 원이 발생을 하고 계셨고요. 일반 지출로는 181만 원. 일반 지출에는 보험료, 부채 상환금, 카드 할부금이 들어가 있으셨고요. 저축에는 청약 적금 그리고 변액 연금을 합쳐서 30만 원. 총 지출은 341만 원인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사실 화면을 계속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총 지출 같은 경우가 341만 원이었을 때 그 수입에 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자, 죄송합니다. 자, 지출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71만 원이 발생을 하고 계셨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일반 지출과 저축 부분이 봤을 때 일반 지출 비용이 매우나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보험료 부분이 59만 원, 부채 상환금 같은 경우는 92만 원, 카드 할부금 30만 원이 있으셨는데요. 부채 상환금이 이 가게에서 봤을 때 매우 높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보험료 같은 경우는 2인 가족이라는 점을 봤을 때 매우 과소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험료 같은 경우는 2인 가족으로 봤을 때 제 생각으로는 처음에 만나뵀을 때 한 말씀하신 위험 보장 부분과 그리고 사망적인 부분 모두 다 포함해서 한 15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부채 상환금 역시도 두 군데에서 부채가 발생을 하고 계셨는데 첫 번째는 은행에서 원금이 1000만 원 그리고 1000만 원에 7년 상환으로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매월 27만 원이 발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카드론 같은 경우 원금이 1500만 원 그리고 2년 상환으로 65만 원이 발생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카드 할부 같은 경우는 매월 30만 원씩 발생하고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부채를 상환해야 돼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으신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빨리 부채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험료 같은 경우나 부채 상환금 부분이 지금 매우 높게 측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새로 쓰지 않으면은 예비비가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출 부분이 더 늘어날 거로 예상이 돼서 이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건드렸냐면은 보험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매우 높은 과대하게 좀 지출이 되고 있는 보험료 부분과 지금 상황에서 변액연금 저축으로 이루어지는 변액연금 부분을 해약했을 때 해약 환급금이 13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부채 상환을 했습니다.
부채 상환을 어떻게 했냐면은 부채 부분 중에서 일부분을 상환을 했습니다. 은행 부분 27만 원을 놔두고 카드론 1,500만 원 정도를 상환을 하면서 65만 원 정도를 낮췄고요. 그리고 카드 할부 원금이 300만 원이셨는데 이 부분을 전부 상환하면서 일반 지출 부분을 많이 정리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축 부분에서는 연금 변액연금이 해지가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생활비는 그대로 두었고요. 일반 지출은 27만 원, 저축은 10만 원 해서 총 지출은 167만 원으로 예비비는 103만 원이 되어 있는 지금 현재로서 백지 상태로 만들어버린 상황이었어요. 상황입니다. 네, 역시 대출이 상환이 되니까 뭔가 해결점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대안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은데 네. 솔루션은 그럼 어떻게 주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비비가 103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103만 원 중에서 이제 일반 지출 부분, 보험과 외적인 부분을 구매를 하고 그리고 저축 부분도 구매를 해야 돼요. 이렇게 화살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머님들이나 뭐 이제 지금 시청자분들도 103만 원으로 우리가 쇼핑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우리한테 꼭 필요한 부분을 구매를 해야겠죠. 자, 보험도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꼭 필요한 부분 얼마치를 구매를 할 것인지를 생각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이분한테는 일반 지출에서 보험 부분을 얼마만큼 구매를 해드렸냐면은 17만 원 정도로 구매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저축 부분으로 좀 쏠렸어요. 일단 적금을 30만 원을 왜 해드렸냐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목돈이 발생을 하시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그러니까 어떠한 몇백만 원이 갑자기 발생하는 상황에 예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출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대출이 발생을 하고 또 발생을 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대출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적금을 30만 원을 설정을 했고요. 이 30만 원은 앞으로 제가 자산 관리를 하면서 30만 원이 약 1,000만 원 가까이 모였을 때 급여의 약 300% 정도 모였을 때는 다른 것들을 해드릴 수 있는 여유 자금이 또 생겨나겠죠. 그 다음에는 변액 유니버셜로 이분 같은 경우는 2인 가족이셨고 따님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 따님한테는 손 벌리기 싫다. 연금적인 니즈가 굉장히 강하셨고 그리고 따님 앞으로 이제 그 결혼 자금 등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조금 마련하시기 위해서 처음에 5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셨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금액이 남거든요. 이 나머지 차액 부분은 지금 조금 더 현금을 가져가셔라고 자유 적금을 해드렸어요. 물론 이 상황에서 뭐 펀드로 들어가는 건 어떠냐, 뭐 아니 증권사의 어떤 계좌로 들어가는 건 어떠냐, 뭐 이런 궁금증도 있으시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분한테는 현금 확보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보다 이러한 목적성에 맞춰서 가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었어요. 네,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또 고민 중인 시청자분들 많으시죠? 그러니까 팀장님께서 끝으로 자산관리 팁이나 컨설팅 포인트 정리 좀 해주시죠?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과도한 보험료라든지 부채 부분이 이렇게 상황을 악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보험 어떻게 가입하셨어요? 제가 10분 중에 8분은 이렇게 가입하셨어요. 이게 좋은 상품이래. 하나만 해줘. 또는 뭐 이렇게 가입을 하셨는데 그래 나도 하나 필요하니까 이렇게 가입을 하시다 보니까 10만원 하나짜리가 굉장히 나중에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10만원짜리 하나가 부담이 될까? 왜 부담이 되냐면 20년 상환이면 2,400만원짜리를 20년 할부로 10만원씩 매달 납부를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수입 대비해서 지출 부분이 매우 이제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이 정도의 상품은 유지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앞으로 지출 부분이 매우 변해가신다라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은 얼마만큼 저축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이 지출이 먼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첫 번째로 좀 짚어드릴 상황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출이 너무 과하게 되다 보니 우리가 저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저축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어떤 쪽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냐면은 부채 상환으로 열심히 마이너스로
저축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과하게 구매를 하셨어요. 지금 상황에 맞춰서 구매를 한 게 아니라 매번 이사 다니기 싫기 때문에 그래 전세값 높으니까 우리 집 한번 구매해보자. 은행에서 50% 60% 대출 받아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부채가 너무나 많이 상환이 되다 보니까 우리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재테크 꿈도 못 꾸죠. 재테크가 뭡니까? 마이너스로 계속 저축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정확히 나의 상황을 판단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보험이든 어떤 부채를 일으키든 이런 부분을 정말 좀 계산해서 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자님 재무 설계를 통해 솔루션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 머니 컨설팅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현명하게 선택하셔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료 상담 실시간으로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정윤영 지점장과 함께 이 컨설팅 사례를 통해서 재테크 노하우 알아볼 텐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 통해 먼저 살펴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60대 할머니입니다. 아이들 다 키우고 작년에 결혼까지 해서 모두 출가를 했어요. 이제 아이들에게 손을 안 벌리고 조용히 살고 싶은데 가진 것은 집 한 채밖에 없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기 싫은 60대 할머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자, 이번 사례자님 상황은 지점장님께서 좀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은 가족 구성원하고 자산 현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가족 구성원부터 한번 보시죠. 네, 현재 지금 시청자의 사례분께서는 63세 주부시고요. 오래전에 부군을 떠나보내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남, 현재 35세 직장인이고 슬하에 자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녀 양육 때문에 그 배우자는 현재 지금 전업주부로 있고요. 둘째 딸이 있는데 현재 직장인이고 최근에 결혼을 해서 아직 자녀는 없는 상태라 두 사람이 지금 맞벌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산 현황을 좀 보시면은요. 현재 지금 소득이 55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근로소득이 아니고 국민연금을 현재 지금 받고 계신 소득입니다. 그리고 보유 자산으로는 부동산 6억 4천만 원 가량 현재 지금 시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투자 목적이 아니고 순수 거주용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어떻게 지금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다행히 부채는 따로 없으신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또 그러고 나서도 짐은 되기 싫다 하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현재 이분 자산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자산 상황이 이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자녀들한테 다 퍼주다 보니까 남은 게 이제 딸랑 집 한 채라 이걸로 어떻게 살까 지금 고민이신 건데 하나씩 좀 차근히 살펴보죠. 네, 일단은 가족 구성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시면 큰아들 네, 현재 35세고 둘째가 31세 딸인데 현재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있는 자산은 이 둘한테 다 주고 싶고 또 좀 욕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손녀죠. 정확히 큰아들의 손녀 그리고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둘째 딸에 대해서도 나중에 자녀가 출산하면 이 친구들한테도 뭔가를 주고 싶다. 그러니까 있는 걸 다 주고 가고 싶다. 이게 좀 목표라고 하기엔 그렇고 요청사항이 있으셨는데 저로서도 좀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할까 좀 사실 고민이 됐었고요. 그래서 자산 상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월 소득이 55만 원입니다. 그래서 55만 원 갖고는 사실 실질적인 소득이 안 나와요. 여태까지는 그랬는데 다행히 이제 둘째가 다 출가를 했기 때문에 조금 지출에 대해서 여유가 있었고 그리고 큰아들이 나름대로 뒷바라지를 조금 했고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는 둘째가 결혼하기 전에는 딸이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활이 되셨는데 이제는 큰아들 둘째 딸 다 출가를 하고 나니 이 소득으로는 좀 현실적으로 빡빡하신 상태인 거죠. 밑에 보시면 현재 지금 부동산 6억 4천만 원 정도 문제는 이게 거주용입니다. 거주용이 되면 이 부동산 어떻게 활용할 수도 없고요. 이걸 대출받아서 뭘 하자니 또 대출 이자에 대한 상환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어떻게 하진 못하셔서 처음에 저한테 문의가 오셨을 때는 소득 약간 부족하다. 55만 원 갖고 기본 생활, 아파트 관리비 이런 거 내고 나면 사실 남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부동산을 어떻게 할까도 혼자 고민 하신 게 그럼 뭐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활용하면 어떠냐 라고 물어오셨지만 제가 좀 반대를 했던 부분이 주택연금을 활용하시게 되면 이 부동산을 결국은 은행에다가 주고 가셔야 되는 그래서 우리 사례자님이 문의하셨던 내가 있는 것 이 집 한 채라도 아이들한테 마저 주고 가고 싶다
이 목적에 부합해서 결국은 다른 플랜을 제시해드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마지막 하나 남은 집까지도 남겨주면서 또 본인 노후까지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듣기도 좀 막막하거든요. 이럴 때 해결 방법이 있나요? 사실은 있는 상태에서 해결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저도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됐던 부분인데 그럼 현재 갖고 있는 자산에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드려야 우리 사례자분이 뭐 요청하셨던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주고 아이들한테 손 안 벌리고 흔히 말하는 죽을 때까지 그냥 나는 내 혼자 먹고 살겠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느냐 이 상태로는 고민이 안 돼서 사례자분과 좀 심층적으로 좀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있는 집을 처분하고 다른 재테크 방법을 찾자. 좀 고민이 많이 하시죠. 어렵게 모은 집이고 남은 건 집 하나인데 이걸 어떻게 처분해야 되느냐 좀 많이 고민을 하셨는데 현실적인 고민과 아이들한테 주고 싶어하는 희망사항 충돌하는 것 중에서 결국은 희망사항이 이기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데 동의하셨고 사례자분께서도 흔쾌히 적극적으로 처분하겠다 이렇게 이 결론을 내려주셔서 결국은 좀 오랜 시간이 걸린 끝에 새로운 포트폴리오 제시해드리게 됐는데요.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일단은 거주에 대한 불편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6억 4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주거용 부동산으로 2억 8천만 원. 현재 서울에서는 이 아파트를 이 정도 아파트를 구입할 수도 없었고요. 자녀들이 놀러 오면 최소한 좀 재울 수 있는 방 한두 개는 여유가 있겠으면 좋겠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때문에 서울 쪽보다는 용인대 죽전이나 이쪽에 부동산 알아보니 괜찮은 아파트가 다행히 나온 게 있어서 이쪽 부동산으로 이사를 하시게 됐고요. 그럼 나머지 차익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요게 궁금하실 텐데요. 현재 부동산, 임대용 부동산은 2억을 매매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소득 85만 원, 기존에 나왔던 국민소득 55만 원에 임대소득으로 85만 원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월 수익으로 따지면 한 14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이 되신 거죠. 이 정도 소득이면은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 임대용 소득, 예, 그래서 이 부동산을 매입하시게 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 거치식으로 1억 5천만 원, 나머지 잔액이죠. 이거를 거치식으로 일시납연금에 가입하셨는데 잘 보시면 계약자 수익자는 우리 사례자 본인으로 하셨고요. 피보험자는 자녀로 했습니다. 이 자녀가 한 명이 아니고 각각 큰아들의 8천 그리고 둘째 딸의 7천 해서 1억 5천을 각각 나눠서 피보험자를 분산해서 가입을 하셨는데 일단 이 목돈을 연금으로 넣어드린 이유는 노후 생활에서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소득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이가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 똑같은 거는 변수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정기적인 소득을 이 국민연금과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가져가고 혹시 모를 비상자금이나 아니면 아이들한테 뭔가 해주고 싶을 때 돈이 없으면 또 답답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있는 집을 대출을 받아서 쓰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막고자 연금을 개시하지 않은 그냥 일시납에다가 목돈을 넣어놓고 예동자금을 대비해서 넣어놓게 됐습니다.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목돈을 거치식 연금에 넣었잖아요. 그 왜 그런지도 좀 궁금하고 또 아까 피보험자를 자녀별로 또 따로 나눈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사례자분들께도 똑같은 질문을 저한테 해주셨는데요. 일단 연금을 저희가 추천드린 이유는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우리 사례자께서 홀로 되시고 나서 아이들 다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생활 자체에 굉장히 힘들어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은퇴 후에는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신경 안 쓰고 나름 이제는 조금 여유를 갖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재테크로 해서 투자 수익률로 넘어가기에는 위험관리가 필요했던 거죠. 근데 사례자분이 나 그거 약간 번거롭다 관리를 받는 것도 괜히 미안하다라고 하시는 어른들이 많이 쓰면 많이 하시죠. 그만큼 응당에 대한 대가를 받으시는 것조차도 약간 미안해하시는 특성을 가진 분이셨어요. 그리고 예적금을 하자니 너무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적금이라는 게 5년, 10년 이렇게 길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넣어놓고 알아서 복리로 굴러가고 이자가 따박따박 붙는 그리고 향후에 이 자금을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뭔가라고 해보다 찾다 보니 일시납연금이 됐었고 이 보험의 특징은 다 아시겠지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 셋이 다 주인입니다.
그래서 계약자 수익자는 연금을 받는 분이고 이 피보험자는 연금을 지급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 자녀를 낳았고 특히나 이 자녀를 둘러 낳는 이유는 아 이거는 이게 사례자분의 자녀분들이 방송을 보시면 안 되는데 아 우리 큰아들에 대한 그 믿음, 신뢰 이런 게 있었어요. 보통 가족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머니들은 큰아들에 대해 의지를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째가 약간 소외받았던 느낌을 받은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둘째가 아 큰 오빠한테는 해줄 거 다 해주고 나는 뭘 해준 게 없냐 약간 이런 투정하는 투정을 좀 부리는 게 있어서 어머님이 진짜 걱정을 하신 거예요. 이거 그냥 알아서 나눠가자라고 그러면 큰아들이 좀 착했었나 봐요. 둘째가 달라면 다 줄 것 같고 뺏길 것 같으니까 아예 나눠준 거죠. 그래서 피보험자별로 나눠서 이거는 네 거, 이거는 네 거 아예 몫을 네, 나눠주신 케이스가 됐습니다. 네, 그런 사연이 숨어 있었네요. 근데 제가 듣기로 연금 수령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분은 나중에 어떻게 연금을 좀 받을까요? 뭐 연금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다 알겠지만 연금은 가입 당시에 나 이렇게 받을래라고 설정하는 게 아니라 연금을 개시할 실점에 나 이렇게 받을래라고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나의 생활을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도 주고 싶다라는 게 큰 목표였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1억 5천만 원의 연금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관리가 힘들고 어차피 연금을 개시는 80세 이전은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차피 이거를 계속 놔두고 부동산을 넘겨주자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이 부동산을 처분을 해서 여기 나오는 현금을 일시납 연금에다 추가 납입하기로 하셨고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연금 개시는 어떻게 하느냐. 국민연금은 어차피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금을 개시할 때는 이분 같은 경우는 상속연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상속연금과 일반 종신연금의 차이가 있다면 종신연금을 개시하시게 되면 남아있는 적립금이 없이 있는 금액을 다 N분의 1로 쪼개서 내가 죽을 때까지 받는 게 종신연금이에요. 근데 상속연금은 쌓여있는 적립금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마치 이자를 지급받는 것처럼 예, 보험사에서 또박또박 이자를 받듯이 생활비를 받으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계약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살아있게 되면 연금 자원이 그대로 내려가서 자녀들이 다시 말하면 죽을 때까지 예, 연금은 또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적립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느냐?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면 받을 수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돈은 이 사례자님의 자식이 받는 게 아니라 손자가 받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이 받는 연금 자체는 자녀가 받는 거예요. 사례자분이 사망하시기 전까지는 사례자분이 계속 연금을 받으시고 또 사망하시고 나면 피보험자, 즉 자녀들이 또 연금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이 자녀들마저 사망하게 되면 그동안에 쌓였던 적립금, 부동산 처분한 값, 그리고 연금에 가입했던 목돈, 합친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겠죠. 이 돈을 손자, 손녀들이 또 받을 수가 있는 일종의 세대 플랜이 될 수가 있는 거라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연금도 받고 생활도 받고 아이들한테 물려도 주고 손자, 손녀한테 주고도 싶고 이 세 가지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봐서는 상속연금 방법밖에 없어서 이분은 일반 종신형 연금 지급 방법보다는 상속형 연금 지급 방법을 선택해서 권해드렸던 겁니다. 네, 이렇게 비슷하게 노후 대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부모님들 많으실 텐데요. 이분들 위해서 자산관리 팁이나 컨설팅 포인트 정리해 주시죠. 네, 노후 자금을 만드실 때 가장 고려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있는 돈이 부족하니까 무조건 불려서 어떻게든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뭐 창업도 하시고 부동산 투기, 투자가 아니라 투기도 하시고 단기 급등을 찾아서 주식에 자꾸 올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러다가 한번 손실이 나면 돌이킬 수가 없죠. 노후 생활은 큰 돈이 필요하다기보다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생활비가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흔히 말하는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자금이 만들어져야만 노후 생활이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 사례자분도 그랬지만 기본적인 생활비만 가지고는 나중에 변수가 발생됐을 때 대처가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갖고 있던 집 한 채라든가 뭐 있는 것도 처분을 하셔야 되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경제적 상황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다 받겠다는 욕심보다는 기본적인 생활비 100에서 150 얼마 정도. 물론 이거는 좀 계산을 해보셔야겠죠. 사람마다 틀린 거니까요. 기본적인 생활비를 베이스로 좀 깔아놓으시고 항상 예비, 여유 자금, 목돈 정도를 갖고 계시다가 변수나 혹시 또 필요할 때
흔히 말하는 뭐 손자, 손녀 용돈이라도 주거나 아니면 자식이 뭔가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예비비 정도를 항상 마련하셔서 노후 생활은 하나의 주머니보다는 생활비와 여유자금 두 개의 주머니를 항상 동시에 갖고 가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자님 재무설계까지 해봤습니다. 잠시 뒤에는요, 이 재무와 보험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 때 실시간 상담 이어지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023153-2669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013-3366-0120번으로 문자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컨설팅 사례 정리하면 보시고 실시간 상담 시작해볼게요. 이번에는 실시간 상담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은 문자로 상담 많이 주셨는데요. 자, 시간이 허락할 때까지 저희가 시청자분들 답답함을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자 들어온 상담 한번 확인해 볼게요. 0432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열심히 재테크를 한다고 했는데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팀장님 정말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아요. 네. 10년 동안 재테크를 하셨는데 남는 게 없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근데 굉장히 많으세요, 이런 분들이.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한 10년째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돈을 열심히 모으셨대요. 근데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뭐 이제 보통 적금 은행을 가셔가지고 예전에 유행하던 뭐 적금을 시작하면서 매달 이렇게 돌려 쳇바퀴 돌리듯이 이렇게 계속해서 굴리시고 하셨는데 열심히 모은 것 같은데 나한테 돈이 없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은 그거 같습니다. 목적 자금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기적으로는 목적 자금이 있을 수는 있는데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이 돈을 모아서 무엇을 해야겠다. 근데 이제 대부분 하시는 것들이 소비성 저축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적금이 열심히 이루어져서 꾸준하게 그 부분이 유지가 되면서 올라갈 수 있다면은 좋긴 하겠지만 이분들이 1년 끝나면 이 적금을 가지고 조금 어떤 여행을 간다든지 어떤 것을 구매를 한다든지 몇 년 모아서 결국은 차를 사신다든지 뭐 어떤 소비성 저축만 열심히 해오셨거든요. 그러나 이분들의 특성은 꾸준히 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이 금액을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분산을 해서 단기간에는 내가 이제 어떤 차를 구매를 한다든지 어떤 자금 어떤 좀 소비를 할 수 있는 저축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기간을 전에보다는 조금 더 늘리면서 그 금액을 조금 낮춰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좀 한 장기적으로 10년 인생에서 봤을 때 10년이나 15년 20년 뒤는 사실 그렇게 긴 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저축 구간을 정확히 좀 한번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한번 나눠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저축을 좀 장기로 갈 수 있는 상품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러한 사단은 조금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일반적으로 직장인분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 나 한 달에 5만 원밖에 안 쓰고 살았는데 돈이 없다. 조금 방법의 차이가 조금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조금 목표 자금을 좀 설정을 해주시고요. 목표를 한 20년
뭐 이제 젊으신 분들은 5년 단위로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주시고 조금 목적이 있는 저축을 생각을 해보셔라가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5년 단위로 목표 자금을 설정을 하시고요. 목적 있는 저축 하시면 되겠어요. 장기 상품까지 고려하시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 상담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3503님이 보내주셨네요. 3년 동안 적금으로 목돈은 모았는데 이자가 너무 낮아서 고민입니다. 은행에서는 자꾸만 펀드를 추천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적금은 이자가 너무 낮아서 고민이라서 이제 이 목돈을 그렇죠. 한번 펀드에 투자를 해볼까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이게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지는 않고 본인들이 펀드를 적절하겠다고 나서시는 분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으세요. 특히 우리나라 특성상 좀 분류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게 공격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처음에 대부분 어디선가 추천을 하고 특히 한번 조금 손실을 보면 회복하기 위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또 손실을 보면 더 공격적으로 아니면 한 번에 운 좋게 큰 이익을 보게 되면 그럼 나도 한번 그럼 막 무턱대고 투자를 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은데 지금 문자 내용으로 보면 적금은 열심히 해서 돈은 모았는데 이 돈 어떻게 투자할지 모르겠다 요즘 많이 고민이시죠? 근데 은행에 가면 이런 분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뭔가 자꾸 하라고 권유를 하죠. 근데 이렇게 권유를 해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초반에 말씀드렸죠. 나한테 맞는 건지 내가 이 상품을 운영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상품이 어디 어떻게 운영이 되며 유형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시고 아 이거 수익이 좀 났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투자 상품은 잘못된 판단이나 선택이 오히려 자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행히 이익이 나면 괜찮은데 손실이 나게 되면 어느 누구한테 탓할 수가 없어요. 왜? 투자의 손실이나 이익은 다 투자자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금리일수록 어디에 투자할까 고민하시는 시간에 차라리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내 투자 성향은 어떤지 그리고 이 자금은 언제 쓸 건지 흔히 말하는 여유자금이라는 거 사실 없습니다. 지금 당장 안 쓰는 것뿐이지 먹고 살기도 바쁘고 미래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남는 돈이라고요. 실제는 없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를 여유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 상담하시고 투자 성향 분석하시고 언제 쓸 건지 기간을 좀 가늠해 보시고 나서 거기에 맞게끔 상품을 골라서 가입하시고 운영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무엇보다 본인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시고 전문가분들과 그 상담 나누셔서 신중하게 본인에게 맞는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볼게요. 7720님이시네요. 복리로 가입할 수 있는 정기예금이나 보험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이 질문은 팀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 우선은 복리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 같은 경우는요. 보험사는 일단 단리의 구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리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든 상품이 복리로 이루어져 있고요. 은행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예금이나 적금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분들을 조금 끌기 위해서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냐면은 복리의 적금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놨어요. 예금은 뭐 이제 한도를 정해놓는 거죠. 뭐 한도는 최대 2천만 원까지 또는 뭐 최대 기간 3년 이런 식으로 해서 정해놓게 되는데 복리를 준다는 거에 대해서 매우 많은 소비자들을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번 최대 금액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2천만 원까지로 3년으로 복리와 단리의 차이가 만약에 복리로 했을 경우랑 단리로 했을 경우 좀 차이 금액을 따져보니까 약 17만 원, 16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질 않기 때문에 사실 별로 의미가 없었던 거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복리라는 거 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자를 주고 복리의 시스템이 굉장히 좋다라는 건 알고 계시지만 복리라는 것은 사실 그래프 자체가 뒤로 가면 갈수록 기울기가 커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가 얼마의 기간 동안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원금 부분이 얼마나 큰지 거기에 따라서 그 복리가 굉장히 차이가 나니까요. 이 부분 염두를 해주시고 가입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시청자분들의 상담 모두 진행해봤습니다. 저희 방송이 끝나도 머니컨설팅에서는 여러분들 고민 해결 위해서 전화, 문자 상담 모두 받고 있거든요. 언제든지 전화는 023153-2669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013-3366-0120번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머니컨설팅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